자, 오늘은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실과 사실. 네. 우리가 보통 진실이면 다 사실이고 사실이면 다 진실이지.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구분을 못하고 살아요. 네. 그러나 알고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사실이지. 옛날에 제가 미국서 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술 친구가 놀러 왔어. 아, 근데 전 술은 좋아했는데, 담배는 영 싫었어요. 담배는 못 피우겠더라고. 대학교 다닐 때 담배도, 아, 담배, 이거, 폼 나고, 그래서 배워보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 연기가 싫어요. 근데 이 녀석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점잖하게, 야, 담배란 거는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안 피우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탁 꺼내. 꺼내더니, 탁 펴물고, 쏙 빨아들이더니 제 얼굴에다가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엄마. 나는 담배 맛이 제일 좋아. 나는 이 담배가 없으면 못 살아. 그 친구가 참말로 그래요? 거짓말로 그래요? 참말이야. 이 친구한테는 담배가 제일 좋아. 그 담배 없으면 살 맛 없어. 맞는 말이야. 사실이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더니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친구로서 담배 피우지 말란 말만 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담배 피우지 말란 말 내가 절대 안 할게. 그러고 이제 잊어버려. 안 한 걸로 해. 근데 이 친구가 담배 계속 다 피우더니 담배 거의 다 태웠어. 그 잿더리에 눌러서 그 꽁초를 끄면서 이 친구가 나스막하게 하는 소리가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것도 참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정반대가 둘 다 참말이야. 난 담배 없으면 못 산다. 담배가 제일 맛있다. 그래놓고 그것도 거짓말 아니거든. 그래놓고 또 뭐예요?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둘 다 거짓말 아니야. 둘 다 참말이야. 그러면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라는 말하고 끊기는 꺼내야 된다는 말하고 정반대야. 정반대가 반대되는 서로 완전히 정반대되는데 어떻게 두 개가 다 맞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각자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모순돼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이제 그게 심해지면 아주 놀라운 현상으로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현상으로까지 가.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 여기 이제 이 여자가 아주 지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나, 바짝 말랐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보면 이렇게 보여. 뚱뚱해 보여. 실제로 자기는 이래.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안 먹어요. 음식을 거부해. 네. 거부하는 이유가 뭐게? 자기가 뚱뚱해. 그 이만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착각하게 돼.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는 지금, 사실 이 여자 체중은 지금 36kg밖에 안 나가는데, 자기가 86kg래. 그래서 체중계를 갖다 주고, 자, 한번 올라서봐. 그 36이 나와.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났다고 그래요. 예. 네. 완전히 자기를, 자기 아닌 자기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여자는 체중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면 체중계가 고장이 났다면 우리 신품 하나 사오자. 그래서 사서 박스 뜯고 체중계 체중계 뭐 싸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도 새거 갈아놓고 그래서 올랐으니까 또 36kg가 나와.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 못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에 그 잘못된 자기에 나는 뚱뚱해. 여기 사로잡혀. 자, 그러면 그 우리 친구,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친구, 그리고 담배를 끊기는 꺼내야 된다는 친구, 어느 게 진실이에요? 끊기는 끊어야지. 그게 진실이야.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거는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야. 뭐 담배 없으면 못 사니까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따져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저보고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키달래요. 라스베가스 가면 도박장밖에 없잖아요. 저는 막 한두 번 가봤는데 영 취미 없어요. 그 도박장이 얼마나 넓어. 이 강당 한 여섯 개 붙여놓고 크게 막 담배 연기가 촉하고 막 뭐 시끄럽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뭐 미국 구경 온다는 게 그렇게 자주 올 수도 없고 하니까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다. 거기를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래요. 진짜로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인가? 맞아. 정말 거기 갔다 오면 내가 후회 안 할 거야. 라스베가스 뭐 도박장이야 뭐. 뭐 그거야 뭐. 근데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로 데려가려 그랬냐면 또 저도 가고 싶고. 여기에요. 아, 멋있죠. 폭포가 내리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여러분, 이 폭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거의 1000m예요. 1km라고. 975m. 어마어마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차. 관광버스. 예. 나무 보세요. 얼마나 키가 큰지. 예. 여기서 우리 차 보세요. 헬리콥터 탔다고 생각하고. 와, 폭포. 이것만 해도 이만큼 높아. 그 다음에, 한참 올라가야 돼, 헬리콥터 타고. 아, 올라가면, 아, 이게 이제 진짜 폭포지. 사실, 우리, 이런 폭포를 놔놓고, 비룡 폭포, 좀,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거기 가서 이야, 보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막 유전자가 팍 켜져 생기가 막 넘쳐. 그래서 이제 차로 우리가 사는 데서 이까지 간 한 7시간, 8시간 걸려. 그래서 이제 일로 와가지고 다 이제 보는데 저는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조용한 것 같아 제 뒤에 있는데 그래서 안 좋나? 안 좋아? 했더니 딱 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게? 담배 피우고 있어. 감동이 없는 모양이야. 담배 피우더니 야 상구야 다 봤으면 가자요. 그 어디로 가자는 거야? 그랬더니 야 인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담배꽁초를 탁 버리고 그랬더니 야 인마 8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왔냐 하는 거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아름다움을 못 봐.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사실만 보잖아요, 사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이 폭포의 뭐예요? 진실은 아름다움입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러니까 사실만 보면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파워에서 물 떨어지는 거. 자, 인생이 뭐냐? 사실만 봅시다.
사진만 보면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오,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뭐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일하고 취직하자 직사게 고생하면서 돈 번다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지고 죽어서 흙돼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근데 그거는 인생의 뭐예요? 사실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만 알고 살면 진선미가 없어. 이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사실밖에 안 보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데려가면, 아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뭐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 않아요. 진실이 안 보여. 아시겠죠? 저는 여기를 제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여기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져. 그래서 우리가 사실대로 살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의미가 있게. 여러분, 의미라는 거는요, 의미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 바로 요 밑에, 속초 밑에가 양양 아니에요. 저는, 양양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아따, 그거 뭐 이름도 참 촌스럽다. 양양이 뭐야? 그래서 양양, 강원도 양양 그래도 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 왜? 양양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양양이 뭐 나한테 어떤 의미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양양 그러면 유전자 켜져. 왜? 그게 내 사랑하는 처갓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양양 그래봐야 나한테는 무의미해. 그 강원도 어디쯤에 양양이라는 시골이 있겠지. 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어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 장소라든가 그 무엇이든지 그 뭐예요? 의미가 있어. 제가 우리 사랑이를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키우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아침에도 잘 잤는가 나가 봐야 되고, 밤에도 어떻게, 뭐, 사료가 충분히 있는지, 물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물도 샘물 떠다 물 갈아주고, 이게 할게참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식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 아이, 귀찮아. 아이, 그걸 어떻게 키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무도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아서 제일 쪼다, 제일 볼품없는 쪼다, 겁도 많고,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를 키우면 어떤 개를 키우고 싶었냐고 하면 멋있는 개 있다. 저만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멋있잖아요. 뭐 비리비리한 진돗개 새끼. 근데 이제 그게 내 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오케이.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막 형편없었어. 맨날 긁고 말이야. 긁고. 끌고 나가면, 뭐, 한 시간 이렇게 산책하는 동안에 한 20번, 30번은 긁어요. 그 긁는데 이제 기다려줘야지. 애처롭고, 막, 이제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결심을 했어. 요거를 내가 사랑을 듬뿍 주고,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시켜가지고, 제일 비리비리하고 겁도 많고 이런 놈이지만은, 뉴 스타트를 잘 시키면,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아주 멋있는 놈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변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거 돌봐주고 밥 해주고 물 갈아주고 사료도 이제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해서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간식으로 주고 뭐 은근히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재밌어.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야. 이 개 한 마리라도 내가 진짜로 이거 일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얘를 뉴 스타트를 시켜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재밌어. 그래서 이게 개 한 마리도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키우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이 자식 머리가 약간 나쁜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제 뭐, 손, 그럼, 그럼, 이 손도 못 해, 이 자식. 우리 사랑이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앉아밖에 몰라. 앉아는 아주 잘해. 앉아,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자. 그 두 마디 아주 잘해요. 근데 손, 뭐, 기다려, 뭐, 이런 거 안 통해. 엎드려. 그래도 이런 좀 약간 모자라는 것지만은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멋있기 때문에 살아갈 거야. 조건적이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어리버리하고 겁도 많고 피부병도 있고 이렇지만은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랬더니 그게 나한테도 참 도움이 돼요. 내 마음도 기뻐지고. 그래서 하하,
이런 그 하나님이 저 개를 저 강아지를 아무도 안 데려 가는 거를 내가 키워 보라고 아무도 안 데려간 모양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내가 참 배우는 게 많다. 참 개 한 마리라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내 유전자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느껴요. 그 사실대로 한 거야. 야, 그 뭐 밥 주고 그러 야, 뭐 밥 주는 거 신경 써야지, 물 주는 거 신경 써야지. 그것도 목욕 시켜야 돼. 목욕. 이제 목욕 시키고 일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털이 빠진다든가 뭐 깨끗하게 안 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혼나지. 그런지 그러면서 하여튼 그리고 꼭 운동 시켜야 돼. 뉴스타트 시켜야 돼. 운동 꼭 시켜야 돼. 근데 시키니까 저렇게 아주 건강한 이제 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사랑을 준다.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뭐요? 내가 줘야지. 그 상대방이 나의 사랑이 필요해. 다른 누군가가 이런 개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어떻게 사랑을 줘야지. 그러고 보니까 다들 사랑을 받는 그런 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진돗개 한 마리도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사랑을 주게 되니까 어떻게? 아, 이제 세상에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한 번씩 해서 본다고. 아, 내가 이렇게 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확실히 젊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늙어진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 다 그저 그렇고 뭐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그저 그렇고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결국 유전자 꺼지는 것이고 생기를 못 받는 것이고 그러면 늙어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놀랍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저거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친구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게 힘들게 관광을 오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도 내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해로운 담배.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속아서 살아요. 그렇죠?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사실이야. 실제로 그 친구한테는 담배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친구도 담배를 배울 때 힘들게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담배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들어요. 왜? 하고 몸에서는 거부를 해. 그런데 그거를 작정을 하고 담배를 자꾸 연습을 하면 나중에 그게 좋아진다니까. 좋아지고 그게 중독이 돼. 음식도 그렇더라고요. 지독히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운 맛에 중독이 돼 있어요. 막 엄청 매운 거를 이러면서 외국인들도 한국 와가지고 한국 친구와 같이 그 매운 음식 먹어보고 와 도저히 못 먹는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게 제일 맛있어. 매운 게. 예. 네. 그래서 그 참 그게 중독된다는 것이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이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한 음성이 들려. 담배꽁초를 끊을 때 정신님이 뭐라 그래요? 끊기는 끊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친구도 끊기는 끊어야 돼. 이래서 우리는 그 악령과 그 잡신과 정신님,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사님,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 그렇죠. 우리 여기도 박사님 여기 막 이만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요만해졌어요. 여러분 덩어리가 쫙 줄어들어요. 그럼 막 좋아서 예. 그 제가 오래 살게 생겼어.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히히히. 근데 저게 또 언제 또 눈물을 찔찔 짤지 몰라요. 아시겠죠? 분명히 분명히 놀라운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해도 일순간에 탁. 그래서 그거를 거부할 뭐예요? 확실하게 거부할 마음의 준비를 탁 하면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걱정을 벗어버리고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탁 그걸 해서 탁 쳐버리면 이야 이거야 이겼어.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아하 이 악령이 있다더니 진짜 내가 정말 뉴스타트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것도 깨닫고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런 것을 깨닫고 참 감사하다, 참 좋다 해도 상처 하나, 이렇게 돼서 이 악령은 나를 지배하고, 유전자를 지금 잔뜩 잘 켜져가는 유전자를 어떻게 끄기 위해서 딱 그 부정적인 생각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정말 싸워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 경험담을 얘기해 드렸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웃고 싶고, 나도 노래 부르고 싶고, 변해야지. 그거는 진실이야. 그런데 진짜 변해 보려고, 진실대로 한번 변해 보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웃는 연습을 하려 그랬더니 창피하게 만든다. 그거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령, 즉 이상구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에너지 악령이 나를 쑥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아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이상하네. 뭐 그게 그렇게 훌륭한 말이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남자고. 나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의사고.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 의사가 됐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벤츠도 타고 댕겼고. 그게 나야. 네 자신을 알라란 말이 그런 말이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무엇으로만 아는 거요? 사실대로만. 이 요세미테 폭포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는 사실만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실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에 대한 사실만으로 그게 내가 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자분들 특히, 자기가 어떻게 어떤 순간에 내 자신을 보면 영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속으로 어머 어머 나 좀 봐,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은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뭐요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아,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안 배우면 그게 악령이 들어와서 내 뇌파를 조절해서 나의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야, 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생각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악령이 지금 나를, 내 뇌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성령의,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제가 하고 있는가? 정신 좀 차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악령과 성령의 이야기야. 그게 무슨 꼭 교회를 나간 사람만 성령이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다,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정신 없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난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뭐야. 정신 없는 소리야.
담배 걸리면 폐암 걸릴 수도 있고, 건강이 하나도 안 좋고, 나쁜 면이 그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40몇 가지나 있고, 뭘 그걸 가지고 담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꽁초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왔다. 내가 진짜 내가 누구냐. 그래서 사실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가 있어요? 진실에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은 진실의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고 뭐 공부 잘했고 뭐 미국 가서 의사가 됐고 뭐 그래가지고 다 병원해서 뭐 돈 잘 벌고 그거는 사실일 뿐이지 나의 진실 내가 정말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속에는 참나를 불교에서는 진아라고 부릅니다. 진아. 그다음에 거짓나. 거짓나는 진아가 아니에요. 진아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나야. 사실의 나야. 나는 의사고,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고,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그 사실이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의 나는 결국 진실의 나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나인 거예요. 이 거짓나가 참나가 돼야 돼. 참나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나비가 처음 알에서 깨어나면 뭐가 돼요? 애벌레가 돼. 그렇죠? 날개도 없고. 그냥 애벌레야. 애벌레는 어디 붙어서 뭐 갉아먹고 살아야 돼? 나무 잎사귀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들이 와서 잡아먹고 말벌들이 와서 잡아먹고 다른 뭐 동물이나 곤충들의 먹이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애벌레는 뭐가 될 거예요, 앞으로? 나비가 될 거야. 그 애벌레의 신분은 나비예요. 다 나비가 될 애벌레들이야. 지금 우리 사람들이 내 신분이 진짜로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 줄을 몰라. 그죠? 나는 한국 사람, 나는 대충 이 현재 나에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런 것만 가지고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름이 뭐고, 나는 둘째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애벌레가 열심히 잎사귀를 갉아먹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번데기가 돼. 그래서 이제 그 번데기가 되면 고치가, 그렇죠. 그 고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에서 그 뭐예요? 실을 내가지고, 실크를 내가지고 촥 몸을 감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돼서 탁 있는 거야. 나는 번데기네?
그런데 안에 유전자, 번데기는 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번데기에서 이제 깜깜하고, 어. 이게 자기 세상인 줄 알아. 번데기 안에. 자기가 나비인 줄 몰라. 그런데 번데기 안에 탁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날개도 만들고, 이 번데기는 모른다고. 자기 몸이 점점 변하고 있는 줄 몰라. 그래서 날개, 이제 나비가 다 돼. 그런데, 이제, 근데 이상해. 자꾸 입에서 끈적끈적한 이상한 액체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 고치 그 벽에다 닦았어. 그게 뭐냐면 그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유전자에서 그 끈적끈적한 액체를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고치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군데만 자꾸 이렇게 닦으니까 그 고치가 점점 녹아가지고 거기서 환하게 빛이 희미하게 또 와, 바깥 세상이 있는 것 같아. 그때까지 바깥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다 이제 자꾸 훔치니까, 아, 드디어 빵꾸가 딱 났어. 이야,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이야, 저, 여기만 세상이 아니구나. 바깥의 세상이 있구나. 점점 그 나비는 자기가 뭔가 자기가 뭐, 자기의 신분이 뭔가 자기가 모르는 자기. 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하고 막 그 굉장히 힘들게 빠져나가요. 이제 빠져나가서 날개를 뭐 날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뭘 쫙 펴고 싶어서 쫙 펴니까. 와, 멋있는 날개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지어보고 싶어. 하니까, 공중에 붕 떠! 와, 푸른 하늘에다가, 빨갛고, 노랗고, 엉한 이쁜 꽃, 하, 향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린 모르고 살아. 인정도 안 해. 그저 이 지구, 이 대한민국, 여기가 다 여기서 살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죽으면 뭐 흑돼버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 진실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상구야. 천국이란 데야. 너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사처럼 돼서 천국이란 데를. 뭐 번데기들한테 바깥 세상이 있다 그래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그 나비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비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왜? 다 같은 유전자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우리도 사실 나비가 살아가는 그 과정하고 똑같이 우리는 나비가 창공을 날아서 번데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뭐 먹는 것도 없거든. 그 향기를 맡아서 촥 해서 꽂아서 빨아보니까 그 달콤한 꿀 맛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암에,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 나비 그 코치 속에 번데기들이 이렇게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어떻게 조금 잘라가지고 구멍을 넓혀줬어. 그랬더니 쑥 빠져나와. 쉽게. 뭐 힘들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쑥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게?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왜 못 나냐 하면,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비, 그 스트레칭이 되고, 나비의 그 근육도 발달하면서,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혈액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그게 근육 발달시키고 혈관 발달시켜가지고, 날 수 있도록 하는 힘든, 좀 힘든 과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암이라는 구멍을 어떻게 지금 이야, 통과해서 이야, 덩어리가 이만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야, 이게 점점 작아지는구나. 네.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상구라는 의사가 암덩어리를 그렇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서 야,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 나야. 내가 지금 유전자를 키워주고 있어. 내가 지금 너의 암덩어리를 어떻게 줄여주고 있어. 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이 세상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실제로 너희들이 살게 하는, 앞으로 살게 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 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안 믿어. 그래, 그럼 당신이나 가시오. 이렇게 돼버려. 나는 생각 없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믿으면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요. 안 믿으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후라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야,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암이나 걸려가지고 비리비리하고 있어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 해놨다. 그렇게. 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거짓 나가 참 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거짓 나, 사실의 나를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아가 뭐가 돼야 돼? 진아가 돼야 돼. 자아가 진아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들어와야 돼. 여기서 불교에서는 성불이라 그래. 성불. 내 마음 속에 불. 그렇죠? 진리. 진리가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는 아.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비리비리 하다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실 천국에 갈 자격도 없는 우리는 아주 본성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나쁜 인간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뭐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가망 없는 이 인간들일지라도 누가 대신해서 죽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주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재창조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을 탁 거기 하나님에다가 탁 맞춰서 이렇게 보면 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월사금을 뭐 교회가 댕기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든 그런 조건이 없어. 그러면 그럼 헌금하는 건 왜 하냐? 하면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내야만 천국 가고 안 내면 지옥 보낸다는 그런 것은 진실이 아닌 사실적인 조건적인 그런 종교일 뿐이지 그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 나는 나비가 되게 되어
있구나. 내가 상상도 못하던 그런 놀라운 새 차원으로. 그렇죠. 그런 것이 되게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성불한다 혹은 이거를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즉 번데기를 어떻게 벗어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라는 나에 대한 편견, 이 번데기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해탈이라 그래. 그래서 해탈이 필요해. 성경에서는 그 해탈을 거듭난다고 그래.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는 사실과 진실을 분간을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실과 진실을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대로 사는 것이 다 사람들 다 사실대로 살고 있잖아.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진선미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암으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아하 내가 이 지구상에 산다는 거지 그냥 이러고 살다가 그냥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놀라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애벌레기 때문에 나는 애벌레야. 번데기기 때문에 나는 번데기야. 이러고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은 애벌레. 지금은 번데기라도 나는 뭐다? 나비야 나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번데기들을 나비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번데기 때 있던 암은 나비가 되어가면 뭐예요? 저절로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그 이런 진화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나비구나, 하늘에 속해 있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는 공자 선생님도 뭐라 공자 선생님 참나를 뭐라 그러냐면 군자 그래서 성인 군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는 같은 말로 대인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맨날 번데기 뭐 애벌레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소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인이란 게 그냥 어린이들이란 말이 아니고 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군자 대인들은 지금 임금님 주위에
어떤 사람들만 있다고? 소인배들만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보면, 영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했었는데, 다 뭐요? 번데기들만 있다. 그래서 임금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결국 음모를 꾸며내 가지고 쫓겨보내고 저기 귀양 보내고 옛날부터 그래요. 자, 그래서 소인이 대인으로 되는 것을 공자 선생님은 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본성을 어떻게 발견하는 한 사람. 아, 나는 나비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 다 그 옛날부터 성인들은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냥 사람은 뭐 고기 덩어리로서 뭐 먹고 싸고 자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 그런 것만 그거는 번데기만 봤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미래가 장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낫는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런 나의 삶에 있어서 사실의 그 번데기를 그 고치를 벗어 버리고 진실을 깨닫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진실의 나, 사실의 나의 자존심 그런데 얽매여서 맨날 체면에 따라서 체면의 지배를 받고 뭐 쪽팔린다느니 자존심 상했다고 유전자 꺼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인 군자 대인 그렇죠. 진아 참나를 발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